법을 초월했다. 일체 세상 법을 다 초월했다. 연꽃처럼. 연꽃은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은 세상을 또 초월했고, 더러운데 몸담고 살면서 더러운 것을 초월해 있는 것. 그걸 이제 둘이 아닌 거죠, 그것이. 그리고 어느 것을 뭐 반대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름이 법보다 그래서 법의 보물, 법의 법에다, 진리의 법에. 또 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이치를 법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법이라고도 하고 흔히 법보 하면은 우리가 삼보 가운데 불보, 법보, 성보 이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는 법에다. 그래서 법보라고 합니다. 삼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홍명 부출생이다. 다시 출생한다. 거듭거듭 출생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야. 금강의 의법 출생분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다시 출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또 오늘 환경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의 그 어떤 그 마음하고 딱 결합된 일이 있으면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또 내일 또 더 좋은 그 마음에 든 어떤 구제를 만나면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출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죠. 부출생. 옛날 고인의 시에 일배 일배 부일배 그런 말 있죠. 일배 일배 부일배. 우리는 태어나고 출생하고 출생하고 부출생. 끊임없이 출생해야 된다. 부출생. 홍명 정묘계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일산이다. 그 인도에는 그 아주 왕이나 뭐 귀인들, 귀족들은 반드시 일산을 바쳐서 햇빛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산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답게 보석으로 장엄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산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보면. 그 태국 스님들도 보면 지금도 그 어떤 소지품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일산이라. 그 큰 그 우산을 그걸 이제 주로 햇빛을 많이 가려요. 비를 피하는 뜻도 되지만은 햇빛을 가리는 것을 주로 이제 목적으로 삼습니다. 홍명 광대 아니다. 크고 넓은 눈이다. 사람이 안목이 좁으면은 인생을 참 좁게 사는데 세상을 좁게 사는데 안목을 넓히고 좀 크게 넓게 그런 그 눈 그런 뜻입니다. 광대한 혹은 이름이 유선법이다.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선법이며 혹은 이름이 전념법이다. 법을 전념한다. 그래서요 아주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생각한다. 그렇죠. 세상사 뭐 계속 쫓아다녀봤자 답이 없어요. 그 부처님 법에 나이가 들수록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부처님 법에 취미를 느끼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껴. 전념법. 법에 전념해야 돼. 그러면 그 속에 녹이 그 가운데 있어. 품값이 그 가운데 다 있다고요. 환경 열심히 읽어봐요. 거기에 돈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와. 옷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런 데서 초월하게 돼. 초월해. 그러면 나오는 거죠. 뭐 전념법. 그 이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달라져. 그야말로 세상사 인생사 그 별거 아닌 것은 사소하게 생각을 해. 사소하게 생각해서 대범해져. 사람이 대범해져가지고 뭐 유한한 일은 다 시시하게 생각해지고 뭐 서로
국회의원 뭐 그 지명받지 못했다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싸우는 일들 이야기들이 저 등장하는데 그런 거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아주 시시한 일이야 사실. 실제로 시시한 일이야. 거기 가서 싸움만 하지 뭐 하는 거야. 국민에게 무슨 도움을 줬다고. 좋은 일 하나 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만 잔뜩 축내고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비서를 무려 7명까지 둘 수 있고 최고 높은 그 급수가 4급까지네 4급까지. 홍명 망장이다. 그물 망자 갈무리 할 장자. 이건 이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그물은 중생을 건지는, 고기를 건지듯이 중생을 건지는 것이고, 장은 보물을 갈무리해 두듯이 그렇게 갈무리해 두는 창고고,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등 백억만 종종 명호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 지경케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방의 십종 명호라.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 하방, 사바세계 차 하방에, 다음 하방에 유 세계하니 이름이 관약이라 그래서 관약은 빗장이란 뜻입니다. 문을 딱 걸어 담그는 빗장. 환기에는 관약이란 말이 들어, 등장을 합니다. 열애가 거기에서 혹은 이름이 발기염이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 일어나고 있는 불꽃이며 혹은 이름이 조복독이며 독을 조복하는 것이며 삼독번뇌를 조복한다. 독 중에 탐진치, 그보다 더 독한 독은 없죠. 참 그거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그 독을 조복받고 제거하지 달리 뭐 다른 법으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독이에요. 탐진치.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욕심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잖아. 난 욕심이 많다고. 부끄럽지도 않게 그렇게 자랑으로 합니다. 뭐 꿈이 크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끄럽게 생각하고 욕심이 많은 줄 알면은 줄이려고 해야죠. 귀법 이옥전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 많고 많은 법 가운데 한 마디를 딱 선택하라면 이욕 욕심을 떠나는 일이다. 욕심을 떠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조복독이며 혹은 이름이 제석궁이며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활이며 그랬어요. 이건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 어떤 그 장의 관을 깨뜨리는 활인가. 그 다음에 무상소 홍명 이름이 무상소다. 무상한 장소다. 부처님 이름이 이렇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치도 있는 거죠. 혹은 이름이 각오본이며 근본을 각오 깨달은 것이다. 우리 본마음 본심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 본심이 어떤 것이고 참마음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다. 홍명 이름이 단정장이다. 번뇌가 정장한다는 뜻에서 번뇌가 자꾸 놔두면은 끊임없이 자꾸 번뇌를 낳고 또 번뇌를 낳고 그래요. 그래서 정장하는 번뇌를 끊는 것이며 혹은 이름이 대속질이며 아주 크게 빠르다. 우리 마음의 속도 같이 빠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광년이라고 해서 빛의 속도를 가지고 세상의 거리도 재고 속도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마음의 속도는요 몇 백억 빛이 몇 백억 년을 가도 될 만한 그런 거리를 우리 마음은 1초도 안 걸리고 다 갑니다. 대속질이요. 그야말로 대속질이다. 그 다음에 홍명 상락시며 항상 베풀기를 좋아한다.
상낙시. 배려하기를 좋아한다. 상낙시. 하, 이거, 아까 그 말 빼버리고 이 말 기억해야 되겠네. 예. 예? 벌써 잊어버려서 뺄 것도 없지. 아, 상낙시 좋잖아요. 상낙시. 항상 베풀기를 좋아한다. 배려하기를 좋아한다. 배려하기를 좋아한다. 베풀 시자가 마음을 베푸는 것이니까 배려하기를 좋아한다.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니까 꼭 딴 사람 타기를 배려하고 당신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또한 상낙시야. 항상 베풀기를 좋아한다. 상낙시. 혹은 이름이 분별도라. 도를 분별해서 잘 안다. 혹은 이름이 최복당이다. 암환을 꺾어버리는 당자는 암환을 표현할 때 당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당을 꺾어버린다. 암환을 꺾어버린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 뭐 공부 좀 했다 하고 도 좀 닦았다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 뭐 자기의 어떤 그 소견이나 자기의 이제 안목을 이렇게 내놓고 상대의 안목하고 누가 더 우수하다 이걸 가지고 큰 자랑거리로 삼거든요. 그 밑에는 암환이 꽉 깔려 있어. 암환의 한 작용입니다. 암환의 표현이에요. 그 소견이 우수하면 뭐 할 거요? 우수한 줄 알고 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뭘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답을 하더라 못하더라 화두를 하나 내놓고는 그 화두에 대해서 대답을 하더라 못하더라 이걸 가지고 대단한 일인 양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암만이 꽉 쩔어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서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그런 거 가지고. 그 속에는 전부 암만이 꽉 절여 있어가지고 암만의 한 작용이에요. 그런 게. 알고 모르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이와 같은 등 백억만 종종 명호로 영계 중생으로 각별치 경케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상방. 상방의 십종 명호라. 위로 이제 제일 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시방을 말할 때 동서남북하고 그 다음에 사유 내 간방 그 다음에 상하 이렇게 해서 이제 시방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불자들이 이 사바세계 차 상방에 다음 상방에 유세계하니 이름이 진음이라 떨친 소리라.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세상에 아주 크게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서양에도 불교가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확실하게 판명이 됐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그동안 뭐 역사적으로 5000년 전부터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무슨 말했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할 것 없이 그동안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공부를 다 해가지고 서로 비교가 다 된다고요. 여기 성인은 이렇게 말했고 저쪽 성인은 저렇게 말했고 하기 시섭지면 불의계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차, 그냥 들으면 좋죠. 좋긴 좋지만 거기까지야. 크게 진리의 가르침, 정말 심오한 가르침은 정말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대학이나 중용 같은 것은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노자 장자보다도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떨어져. 노자 장자가 훨씬 수준이 도에 대해서는 수준이 높아. 그러나 이제 4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는 노자 장자는 들어가지 않고 공자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만치 이제 또 덕화가 뛰어나고 해서 성인으로 존경받을 만해서 그런 거죠.
그 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떨치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밝은 세상이 돼서 환하게 비교가 다 되고 판명이 벌써 난 지 오래입니다. 벌써 났어요.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서양학자들이 환경 공부하고 나서 이 환경이야말로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인류 6천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작품이다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침없이 환경 공부를 해보면은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도 좋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성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환경을 그렇게 평생 좋아하셨고 환경으로서 중생들을 계도했으니까 우리는 눈 감고라도 무조건 그분들 따라가자. 그러면 실수 없다 말이야. 절대 헛하는 일이 아니니까 무조건 그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자. 그러면 뭐 잘못될 까닭이 없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진음. 열애가 읍해 혹은 이름이 용맹당이며 용맹한 깃발이며 혹은 이름이 무량보며 한량 없는 보물이며 혹은 이름이 낙대시며 아까 뭐라고 했죠? 상낙시 그랬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낙대시야. 항상 배려하기를 즐겨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크게 배려하자. 크게 배려하는 것을 좋아하자. 낙대시. 예. 아, 좋습니다. 크게 배려하자. 뭐 대접하려고 데려갔으면은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대접해버려야지. 예. 가격표 보고 쭈빗쭈빗하고 그러면 그러면 괜히 대접해놓고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대시. 예. 상낙시, 낙대시. 예. 크게 배려하자. 그 가족들끼리 첫째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가족들끼리 배려할 줄 아는 거. 요즘 남자들 부엌에 들어가서 들어 설거지 해주는가 모르겠다. 예. 뭐 무슨 뭐 삼시기가 있고 뭐 이시기가 있고 왜 그런 말이 나오나 그거 서로 배려 안 해줘서 나온 소리요. 그런 거 삼시기니 이시기니 하는 거 그것 좀 한 끼 좀 딴 데서 먹으면 어때서 그래. 예. 그런 것들도 이 배려. 그러니까 불교의 수많은 좋은 말과 수많은 좋은 수행 가운데 한마디 딱 선택하라면 이 베풀 시자, 배려할 시자, 배려할 시자. 이거라니까. 이것만 잘하면 만사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 떡이고 밥이고 저절로 굴려 들어와. 떡이고 밥이고. 저절로 굴려 들어온다고. 이것만 잘하면. 그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이라도 보시지게 인욕으로 나가고, 흰바람이라도 보시로 나가고, 또 사습법에도 보시에요 이행 동사로 나가고 여러 가지 수행 중에 첫째 무조건 시야 시자 베풀 시자 배려할 시자 상대를 배려하라 낙대시라 홍명 천광이면 하늘의 빛이다 홍명 기령이다 아주 좋은 것이 막 길상스러운 것이 일어난다. 하늘의 빛에다가 길상스러운 것이 항상 일어나는 홍명 초경계다.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어떤 경계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게 초월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사들은 그 무심하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강조해요. 무심하라고. 그래서 절에서 떠도는 그 내려오는 말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대중생활을 할 때 전부 사방에서 모인 각성바지가 모였다 그래 표현해요. 각성바지가 수십 명 모여가지고 살다 보면
서로 습관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어 그 또 출가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또 좀 세나 아 내가 그런 걸 보려고 제 집에서 나온 줄 아냐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트러블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강한 처방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 자기 바룻대 똥을 싸도 가만히 있어라. 바룻대에다가 똥을 싸도 가만히 있어라. 바루는 밥 받아 먹는 것이야. 옆에 사람이 예, 당신의 바루, 밥 받아 먹는 바루에다 똥을 싸도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대중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야 대단하죠. 그런 지독한 처방약을 그 이제 제시를 해놨어. 그 한마디로서 대중생활을 하는데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마음먹어버리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래도 바로 때 똥 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 불편한데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불편을 끼치더라도 무심하라. 그렇게 무심하라고 가르쳐요. 아마 가정에서도 그래야 할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야 할 경우가 있을 거야. 초경계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계든지 다 초월하라. 무심하라. 모든 것은 사소하다. 모든 것은 사소하다. 근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말이야.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사소한 것에 왜 목숨 걸어요? 초경계. 홍명 일체주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혹은 이름이 불태리다. 그러한 경지에서 물러서지 않는 바퀴다.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내 마음의 수양이 끊임없이 전진하지 물러서지는 않는다. 혹은 이름이 이중악이다. 온갖 악을 다 떠났다. 온갖 나쁜 것은 전부 떠났고 좋은 것만 있다. 혹은 이름이 일체지혜시니 이게 이제 모든 부처님 명호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일체지요. 그 환경을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체지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야. 이것만 있으면은 돼요. 그 배려하자고 하는 것도 그게 지혜가 있어야 배려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배려할 줄 몰라. 지혜 있는 사람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해야 편안하지. 배려해야 행복하지.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일체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체지. 일체지니 이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를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치게 이렇게 하시니라. 각각 다르게 알게 한다. 그 다음에 열의 명호품의 총결이라 전체적인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이 여 사바세계 사세계와 같이 이와 같은 동망의 백천억과 무수와 무량과 무변과 무등과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지인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 가운데 열의 명호도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한 게 시방세계의 부처님 명호를 소개했는데 그 세계가 동망으로만 처음에 이와 같은 동망으로만 백천억 무수 수가 없고 무량, 한량이 없고 무변, 그지 없고 무등, 가틀이 없고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지인허공, 지인법계, 허공계 이런 세계, 동쪽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끝이 있나요? 끝이 없죠. 여기서 표현한 많지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더 표현할 말이 있으면 더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세계 가운데 열의 명호도
종종 부동이며 가지가지가 부동하며 동쪽뿐만 아니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 역부여시하니라.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동쪽으로도 끊임없이 가면서 부처의 명호가 같지 아니하고 가지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있는데 남서북방 사유상호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 그 뭐 또 먼지 하나에서부터 큰 무슨 뭐 이 지구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큰 별들도 있잖아요. 그런 별들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름이 다 있고 그 이름 그대로 열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차별의 이유라. 여 세존이 서기 보살시에 예컨대 세존이 옛날에 보살이 되었을 때 보통 그러잖아요. 보살이란 말은 어째서 생겼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렇게 위대한데 저거 아마 금생에 닦은 공덕이 아닐 거야. 물론 출신도 좋고 하지만은 금생에 뭐 6년 고행했다고 저렇게 된 게 아니다. 아마도 과거생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 다음으로 보살행을 많이 한 세월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 저 남방불교, 상좌부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은 딱 한 사람, 석가모니의 과거생에 수행한 기간을 보살행을 닦은 기간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없습니다. 신기하죠? 남방불교는 그거 없어요. 상좌부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대승불교가 아주 훌륭한 불교예요. 뛰어난 불교입니다. 그걸 그 우리 대승불교에 있는 사람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기보살시에 종종 담론과 여러 가지 말씀과 담론하는 것은 그 어떤 그 토론을 한다든지 설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종종 언언과 언과 이거는 이제 평소에 말씀, 그 다음에 종종 음성, 다 법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음성이 교체라, 말이 교화의 본체가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 업과 종종 그 업에 대한 과보와 종종 처소, 장소와 또 처소 따라서 종종 방편과 종종 근과, 종종 신에 믿고 이해하는 것과 종종 지위로. 그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에도, 금년 수행의 지위가 다르고, 다음 해 수행한 것도 또한 다르고,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작년 공부하고 금년 공부하고 다르고 또 내년 공부가 또 다르고, 아무래도, 나아가고 진보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위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환경에서 52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탁탁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잘려서 또 저 계단 올라오듯이 그렇게 계단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그 어떤 그 작용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그 탁탁 잘라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또 많이 발전했다가 또 어떤 문제로 해서 혹은 제자리 걸음하기도 하고 혹 약간씩 퇴보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인간사 아닙니까?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수행을 해도 그렇고 하다가 나아가다가 퇴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간혹 퇴보하다가도 앞으로 또 더 나아가고 예를 들어서 1m 퇴보하고 2m 나아갈 수가 있고 2m 나아가고 또 1m 퇴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인생사 다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든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종종 지위로 이덕 성숙이실세 성숙함을 얻었을세. 그러니까 세존께서 보살이 되었을 때 이러한
말씀과 언어와 담론과 뭐 음성과 읍과 과보와 처소와 방편과 근과 뭐 믿고 이해하는 것,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만치 성숙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경 중생으로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여시지견하여 이와 같이 알고 보게 해서 이위설법하시니라 설법을 삼다. 그 설법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세존이 말하자면 보살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했음으로 해서 이와 같이 많고 많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그 사실들을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제대로 가까이서 이제 이해하도록 하려면 우리 마음이 하루 동안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마음을 쓰는데 그 마음 쓴 것을 낱낱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을 낱낱이 만약에 표현하기로 하면 아마 여기서 이름 지은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그 어떤 그 마음 작용 일으킨 것만 가지고도 여기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해하기로 하면은 우리 마음 작용의 표현이다. 우리 마음 작용,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미처 개발해내지 못한 그런 거 마음의 어떤 그 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오늘 아주 꼭 외워야 할 거 상낙시 또 뭐 있죠? 낙대시 그 어떻게 하든 배려하며 살자. 배려함으로 해서 나에게 행복하다. 내가 편안하다.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서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길고 긴 그 열의 명호 부처님 이름 참 많기도 많습니다. 그 뭐 추사 선생만 하더라도 240개가 된다든가 호가 240개가 된다든가 했는데 그분들은 다 이 환경을 공부한 분이라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좋은 어떤 낱말만 떠오르면 자기 이름으로 만든 거야 그냥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낱말 있으면 무조건 나는 상낙시다 그래 나는 상낙시다 다 가져도 돼. 10명이 가져도 좋고 100명이 가져도 좋고 나는 낙대시다 그러면 네가 상낙시면 나는 낙대시다 환경은 어디를 봐도 참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또 이것이 뭐 공부할 때만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일상생활에 그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우리 삶에 그 적용이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